동네 놈들. 너도. 옷을 잘못 입고 오신 거 아니에요? 저요? 잘 입고 온 건데. 아니 뭐 찢어진 거예요, 뭐예요? 이거 시스루예요, 이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클래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신입 회원님 두 분 오늘 새로 오셨어요. 인사 한번 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자, 한 분씩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도읍에서 온 33살 최국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경기도 포천에서 김재영이라고 합니다. 와. 혹시 두 분 뭐 운동하신 경험 있으실까요? 저는 예전에 배구 선수였었어요. 네. 배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중간에 배구 스파이크. 스파이크. 알겠어요. 운동 시작하시려는 목적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뭐 건강을 위해서 하고 싶어서. 네, 저는 벌크업 하려고. 자리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인사 나눴으니까 바로 스트레칭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양 발바닥 서로 마주보게끔 들어주시고, 자, 허리는 쭉 펴주시고요. 자, 등과 허리. 제가 예전에 되게 말랐었는데 지금 많이 벌크업 됐거든요. 뭐라고요? 지금 많이 벌크업 됐다고. 회원님. 네, 아니. 벌크업 하고 싶다고? 아니, 아, 말을 듣고 싶긴 해요. 뭐 할 말 있으시면 앞에 나가셨어. 아니 제가 아니 예전에 말랐었는데 이제 벌크업해서 이제 A 라인이 생겼어. A 라인. 어머. 이쪽에 A 라인이 생겼어. 애가 생긴 거 아니야? 진행할게요. 네. 자, 본인 얼굴 볼게요. 자, 우리 잘 늘어나시죠? 어 진짜. 자, 돌아와서 이번 어깨 가겠습니다. 짧게 잡고 숨 내쉬면서 자 10초 고정. 저기요, 뭐 하시나? 왜요? 자, 반대 하겠습니다. 반대잖아요. 다리가 풀리셨는데. 다리 풀렸네. 네. 이 상태에서 15초 유지하실게요. 저기요. 네. 다음부터 안 나오시면 안 돼요. 저기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조용히 좀 하세요. 제가 말했다고요? 자, 진행할게요. 한 번만 더 하면 혼나실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스트레칭 했고요. 오늘은요, 홈트레이닝이 아닌 요가를 한번 배워보려고 했는데요. 제가 정말 유명하신 요가 강사 한 분을 제가 초청해왔습니다. 대박. 자, 여러분들 오늘 좋은 기회니까요. 요가 한번 시원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화이팅!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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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마스테. 나마스테. 오늘 우리 또 하영 쌤한테 또 초청 받은 네 요가. 먼저 첫 번째 자세를 일단은 알려드릴게요. 요가 자세. 보통 자세랑은 좀 다른 제가 인도에서 배워온 배꼽이 참외 배꼽이신가요? 네. 선생님 그거 무늬인가요? 아 이거 나뭇잎 같기도 하고. 저희 그 조카가 좀 붙였어요. 너무 이쁘게 해놔가지고 제가. 네네네. 오. 나 있는 것 같은데? 네, 큐빅이네요. 여러분께 알려드릴 동작은 바로 거북이 등껍질에서 나왔네 동작입니다. 거북이 등껍질. 분명히 풍부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편하게 이렇게 양반다리를 하시고 양손을 이 사이로 끼세요. 끼시고 이 손이 이렇게 일자로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드시면. 하실 수 있겠다. 제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계속 이제 인도에서 오뚜기 칼만 먹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밸런스가 흐트러졌어요. 이해를 부탁드리고
일단 이렇게 해서 거북이가 나온 것처럼 거북이 등껍질에서 나왔네. 자, 따라하세요. 거북이 등껍질에서 나왔네. 거북이 등껍질에서 나왔네. 여기서 목만 더 빼면 진짜 나온 거죠, 거북이가? 아, 이렇게? 네. 자, 내리시고 자, 호흡하시고 1도 했고 시작. 우리 여성분들은 자세히 풀으시고. 네, 우리 좋아요. 네, 네, 우리. 네, 네. 오, 여기 진짜 거북이 같으시네. 우와. 거북이. 우와. 자, 여기 살이 있어요? 자, 살이, 거북이. 네. 좋아요. 오늘 또 귀한 만남이니까. 네. 그리고 몸에 뭐가 아프다, 어디가. 아, 선생님. 제가 얼마 전에 허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사실 요가는 육체 치료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요가 용어로. 요가 is 타이에누. 타이에누. 예. 내가 하는 타이에누. 만병통치약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보통 이제 허리를 나으려면 고양이 자세를 많이 하는데 많이 안 해. 하지만 인도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죠? 고양이가 많이 화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제가 인도에서 6년 동안 오뚜기 카레 먹고 배운 자세가 바로 오 많이 화났네. 엣지 배를 그리는 거 갑자기 일어나 숨 내뱉고 좋아요. 좋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과약근이 제가 좀 안 좋거든요. 어떻게 증상이? 실도 앓고 있고. 아우.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단시간에 제가 치료를. 오? 특히 저격증도 있고.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앞으로 보실게요. 네. 이런 갈약근 같은 경우엔 수축과 이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걸 바라보세요. 체를 한번 바라보세요. 네. 바라보시면서. 네. 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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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왕 네 그려주죠. 자, 오 수축 수축 수축했어. 수축 맞죠? 맞죠? 여기서 됐어요. 오 이왕 자 일어나세요. 오 걸어보세요. 오 절절해진다. 오 절절해진다. 아까 다 다른 사람이잖아요. 아까 훨씬 가볍죠. 네 네 네. 자 최고고 최고고. 수축 안 들어 안 들어. 수축 자 힘들어 가지고 안 때리네. 듣기로 이제 머리가 아프시다고 이분이 머리가 내가 아프다고 제가 아까 얘기 나온 데 들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 회원님도 시켰나? 답수로 와요. 머리 뇌에는 굉장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 긴장감도 수축과 이완으로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니 머리가 안 쓴다고 눈 한번 감고 보시겠어요? 자 수축 들어갑니다. 수축 아니야 수축 어! 자자자 쭉 어! 자자자 보시고 이완 어! 자, 어때요? 자, 그럼 우리 박수로 마무리할게요. 어디 가시죠? 여기 수업 받고. 아, 네. 아, 저 화장실 좀 가요. 네, 화장실 좀 가요.